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코이카와 플린트랩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몽골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연료 난방기 개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업 이름이 너무 어렵나요? 저와 함께 어떤 배경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저희가 무엇을 배웠는지 천천히 살펴보아요. 여러분들은 몽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몽골의 광활한 초원과 고원, 그리고 끝을 모르고 펼쳐진 하늘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최근 몽골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푸른 하늘을 보기 어렵습니다. 몽골의 대기오염은 일반인들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대기질지수 기준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통틀어 다섯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가 몽골이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감이 오시죠? 이로 인해 몽골에서는 매년 인구 10만 명당 132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몽골 울란바토르는 몽골 전체 인구의 약 46%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2010년 대비하여 인구 밀집도가 33.4% 가파르게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중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계류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7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3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이는 WHO 기준치 15배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몽골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는 화석연료, 저급석탄, 폐타이어, 쓰레기 등을 활용한 재래식 난방 방식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희 코이카와 플린트랩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 바로 몽골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난방기 개발 사업입니다. 친환경 바이오연료 난방기 개발이 몽골 대기오염 문제 완화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고요?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몽골의 대기오염이 화석연료, 생석탄, 폐타이어,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난방에 사용하고 있어 심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설계된 사업입니다. 몽골 게르촌의 주요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및 폐타이어는 탄소화합물의 일종으로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는 지구탄소 순환균형을 깨고 누르스름한 구름으로 드러나 폐를 자극하고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면역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몽골의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화석연료라고 생각했을 때 몽골 대기오염의 핵심 열쇠는 바이오연료를 활용하여 배출가스를 절감하는 방향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연료란 바이오매스, 즉 자연에서 얻어지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유기생명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된 연료를 일컫습니다. 그 예에는 쌀, 콩, 면화, 동물 배산물 등이 있죠. 사업 수행기관이자 사업 제안자인 플린트랩은 사업 구상의 다음 단계로서 몽골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가 무엇일지 고민한 끝에 몽골 현지에서 쉽게 가능하며 타 에너지원에 비해 단가 대비 열량이 높은 폐식용유에 주목하였습니다. 폐식용유는 대표적인 식물성 유지이고 폐자원인데다가 고효율 연소로 배기가스 중 유해물질량도 적어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매우 적합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연소기에서 동식물성 유지인 폐식용유를 연소할 경우 노즐 막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별도 가공 없이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높은 인하점 및 점도로 인해 연소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몽골에서 실제 사용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플린트랩은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폐식용유를 가공 없이 연소할 수 있는 친환경 난방기를 개발한 후 이를 몽골에 보급하여 몽골 대기오염 저감을 사업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럼 보다 더 자세히 사업 구성 요소 및 사업 모델에 대해 알아볼까요? 플린트랩이 사업의 최종 목표인 친환경 바이오연료 난방기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그리고 바이오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무엇을 투입하였고, 어떤 활동을 진행했고, 어떤 산출물과 성과가 나왔는지 다음의 다이어그램을 통해 살펴봅시다. 먼저, 코이카의 예산과 플린트랩의 보유기술 및 인력이 투입되어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를 연료로 이용하는 난방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개발된 난방기는 현지 여건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개발된 난방기를 통한 폐식용유 연소가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난방기 연료인 폐식용유 처리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및 기술 교육을 통해 현지 관계자 역량을 배양하여 몽골 내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들에게 개발된 제품을 보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어떠했을까요? 평가팀이 문헌조사 및 면담 설문조사로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 성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이오연료 난방기 보급 제품을 1차, 2차에 걸쳐 개발하여 제품을 최종적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해당 모델을 사용한 주민의 만족도는 95.5%로 매우 높았으며 연료비도 70%가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몽골 실 사용자 대상으로 난방기 사용법 및 대기오염 개선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 해당 주민들의 에너지 및 환경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지 파트너인 몽골 수구바타르 구의회와 정식 공급 협약을 맺었으며 위탁 기업인 가네코 몽골리아와 MOU 협약하여 유통 인프라도 구축하였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 것이죠. 특히 이 사업은 에너지 및 기후변화를 모두 고려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바이오연료 난방기는 몽골에서 현재 사용 중인 다른 친환경 난방기와도 비교해서 대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을 95.7% 감소시켰고 연소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 72%, 황산화물 배출량을 95.2%를 감소시켜 7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13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해당 난방기가 기존 석탄 난방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응답자의 70%가 바이오 난방기 보급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였으며, 응답자의 67%가 바이오 연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바이오 연료의 취급이 편리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난방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6%가 석탄 난방기 대비 바이오 연료 난방기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대부분 10%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응답자의 91%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난방기로도 손색 없는 제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평가팀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두 가지로 1. 플린트랩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현지 원료의 적절한 이용, 그리고 2. 현지 기관 및 인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았습니다. 먼저 플린트랩의 보유 기술 수준이 높아 기존의 난방기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쉽게 점화할 수 있는 난방기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몽골 현지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동물성 유지를 이용한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적절히 이용한 점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료가 되는 동식물성 폐 유지는 몽골 구의회에서 울란바트로 시내외에 식품 공장, 레스토랑, 호텔 등을 수배하여 정식 공급 협약을 맺어 확보하고, 현지 위탁 기업은 협약된 공급처에서 수구바타르구에 위치한 플린트 게르 연구소로 운반 후
필터링 작업을 진행하여 현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후속 사업의 기반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평가팀은 이 사업을 통해 얻게 된 교훈과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참고 가능한 제언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평가팀은 기술자문단의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며 문헌 및 기술조사를 통한 시행착오 감소를 줄이고 보급 확대 기반 조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기술 개발에 의한 성과물을 얻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 되는 혁신적 개발 사업 유형의 사업으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기간의 기술적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플린트랩의 우수한 보유 기술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으나 이 사업은 기술 개발과 국제 개발 협력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특수한 성격의 사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기술적, 상황적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관련 분야의 기술 자문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은 대부분 이미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다루어졌으므로 문헌 및 기술 조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였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몽골 사업의 최종 목표인 대기질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난방기와 친환경 바이오연료 제조라는 기술적 성과와 함께 이들의 시장 보급이 확산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품의 설계와 시제품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AS, 부품 조달, 사용자 편의성 보완 등 확대 기반이 향후 조성되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 종류평가 결과를 통해 몽골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난방기 개발 사업의 성과와 교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업 종류평가는 사단법인 글로벌 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코이카가 기후, 환경, 에너지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더 많은 평가 콘텐츠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